게다가 사망 사건 전부터 원장이 학대를 저질러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낮잠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학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원장은 어린이집 게시판에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대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걸 어떻게 믿어요? 네, 언니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저도... 불가피하게 아니죠. 네, 불가피한 건 맞고요, 언니. 그래서 네, 제가 양심상 그렇게 양심상이요?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그렇게 본 거 가지고요. 전체를 그렇게 예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게 모든 아이들한테 다 그러신 거잖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보셨는데. 왜 화내? 두 달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19건에 이르는 학대가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하윤이를 포함 경찰이 밝힌 피해 아동은 9명, 만 4살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믿어달라고 하는데 9명이잖아요, 피해자가. 심지어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CCTV에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하윤이를 포함해서 9명이지만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CCTV를 본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걔는 둘을 누워있으면 자기 가운데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둘을 동시에 누르고 누워있는 두 아이 몸 위에 몇 분간 자신의 다리를 올려둔 원장. 왜 저러지? 그러면 형생 체격이 어느 정도 돼요? 60 후반에 70 정도 될 것 같아요. 150 초반일 것 같아요. 키가 작아요. 이 몸무게가 다 몇 킬로씩 나가? 많아요. 10kg 정도죠. 그럼 7배잖아요. 성인 60kg면 420kg짜리 성인이 누르는 건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누르는 것 때문에 애가 뒤척여요. 그러면 애를 팔을 성인들 싸움하듯이 팍 낚아채는 거예요. 손발을 잘하고 이제 손바닥으로 가슴을 부드려 탁탁 치세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네, 목을 잡고 이렇게 확 흔드세요. 이렇게 세게 흔드니까 애기가 무슨 조민이형처럼 이렇게 팍 흔들려요. 원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뒤척이는 아이에겐 또 다른 학대가 이어졌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